증은 사실상 한 명밖에 없습니다. 조성수. 나머지 프로토스와 적에 대한 증명들을 특히나 이 조 내에서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데 첫 번째는 어느 정도 보여줬습니다. 과연 두 번째도 그런 것들이 가능할지 만발의 정원 준비 끝났습니다. 조중혁, 보석현, 양 선수에 이어지는 2세트 박수와 함께 확인해보시죠. 자, 이어지는 2세트입니다. 조중혁 선수 먼저 치열하게 펼쳐질 경기, 소위 버블 시리즈라고 해외 팬들이 명령했던 바로 그 시리즈의 첫 번째 세트를 승리로 장식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조중혁. 한국말로 하면 거품독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테란계의 버블 파이터, 예, 우리 이제 조중혁 선수 굉장히 좀 공격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파이터라는 명칭이 참 잘 어울리는 이런 선수인데, 그렇습니다. 거기에 이제 거품까지 더해서 거품까지 끼얹어서 이제 얘기를 해보면 버블 파이터가 되겠죠. 또 넥슨의 또 유명한 게임 중에 버블 파이터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힘내는 인재겠는데요, 현재까지는. 그러니까요. 반면하지만 고석현 역시 사실상 이 첫 번째 세트가 뭐 일반적으로 뭐가 큰 문제가 있다라기보다는 고석현의 그 다음 체제로의 전환에서 약간은 좀 고집이 느껴져서 그런 건데. 네. 일단은 1군을 먼저 내보내봅니다. 이번에 고석현은 전진 변경을 할 만한 위치가 만발의 정원도 상당히 많고요. 그렇죠. 뭐 이 맵에서 전진 부하장을 하는 경우가 아주 예전에는 있었어요. 상대방의 앞마당 아예 좀 끝머리에 보이지 않는 곳에 건설해서 뭐 미리미리 건물을 짓는다던가 그런 적은 있었지만 성공률 자체가 높지만은 않았거든요. 네. 그것보다 이제 최근에 만발의 정원에서 많이 나왔던 게 이제 GSL 안에서는 12-12, 예, 감시탑 근처에다가 12-12 해가지고 앞마당을 깨버리는 이런 그 테란의 움직임도 있었고, 전진 투병형, 전진 원병형 다 나왔었던, 예, 이런 전쟁이 만발의 정원이기 때문에 빠른 일꾼 정찰을 통해서 상대방이 기습적인 수혜만 당하지 말자라는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고석현의 그런 것들은 정찰 이상의 것들을 얻어냈습니다. 현이 건설업이 생각보다 꽤 많은 경력들이 강물에 손을 좀 놨습니다. 놀랐죠? 네. 네. 더글링처럼 보이기도 했을 거예요. 워낙 파이터 기질이 느껴지는 일벌레라서. 네. 네. 조준의 기에 눌렸다고 생각해서 그런지 적극적으로 일단은 이 일벌레에 대한 분위기 대응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고요. 네, 워낙 이제 공격적인 선수고 의외성을 많이 갖고 있는 노련한 선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좀 긴장을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12-12 했었던 테란이 정우용 선수였었죠. 예, 제 테란. 이번에 12-12. 예, 12-12. 예, 이 맵에서 이제 이승현 선수를 상대로 12-12 해서 3연봉으로 그냥 앞마당 깨고 끝냈습니다, 경기를. 네. 예, 그랬던 격이 있기 때문에, 그랬던 경기가 최근에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비 차원에서 일벌레가 나갔던 건데, 사신이 이후에 출발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역시 이번에 사신 출발, 또 하나의 사신을 또 찍었습니다. 여전히 1세트의 그 해법 자체에 대한 것들을 잊고 또 다시 가동을 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이 되겠습니다. 네, 분명 앞선 1세트는 고석현 선수의 상황이 초반에 좋았어요. 네. 1-2의 우위를 점하기도 했고 상대방이 트리플도 끼웠는데 문제는 순간적인 그 판단력이 있었던 거죠. 바퀴 고집을 했기 때문에 그 타이밍에 체제를 바꾸는 게 맞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유연함이 조금은 갖춰줘야 조중혁을 이길 수가 있겠죠. 자, 이번에도 컨트롤을 통해서 보좌 촉수 전환으로 잠시 뺐는데 여기서 공중에서 사신을 요격하지는 못했습니다. 네, 상대가 완전히 가드를 올리고 있는 상태에서 거기를 어쨌든 돌파해보겠다고 막 때리다 보면 결국 때린 사람이 가드를 돌파 못했을 때는 지쳐버리기 마련이거든요. 딱 약간 그런 케이스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네. 첫 번째 경기를 그런 식으로 결국은 그런 스토리대로 이겼기 때문에 조중혁 선수의 공격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훨씬 더 이번 경기가 더 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3사신 다시. 자, 이번에도 역시 그 사신의 응집된 힘을 보여줄 준비를 하면서 앞마당의 안정화를 위해서 시간을 좀 벌고 있는 현재 상황이 조중혁이 되겠습니다. 네. 최근에 워낙 3사신을 했을 때 성과를 거두는 경우가 많이 없어서, 네. 거의 원사신 반응으로 많이 선택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확실히 사신에 대한 컨트롤에 자신감이 있네요. 네. 현재까지 다시 한번 찔러 주면서 이거 아프게 고졌습니다. 사실상 3사신은 다살고요. 사치다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가 있었는데, 네. 지금은 조중혁은 제대로 그런 것들에서 효율을 얻어내고 있습니다. 예, 사신 운영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컨트롤도 컨트롤이지만 사신이 뭔가 급한 마음을 가지지 않고 상대방의 시선을 계속 끌고 다니면서 결국 이제 목적까지 이루는
운영 자체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사신인을 활용을 한 운영이요. 지금 고석현 입장에서는 비속어가 나올 만한 초반 출발인데요. 네, 그리고 3사신 플레이는 네. 페라니 컨트롤을 아무리 잘해봤자 버그가 실수를 하지 않으면 여왕도 잡기가 힘들어요. 그렇죠. 네, 방금 같은 경우는 고석현 선수가 살짝 좀 계산을 잘못했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지 이제 고석현의 그런 플레이 좀 여전히 좀 아쉬움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또다시 역시 1번을 찍었습니다만 초반에 여왕의 구제는 사실상 수비 외계도 이렇게 나갔을 때에 뭐 펌핑이라든지 관련된 부분에서 좀 얽힐 수가 있는데 그렇죠. 그런 전반적인 아쉬움들이 지금 고석현에게 어깨에 좀 지워지고 있습니다. 벤시를 뽑는 걸 두 눈으로 보고 있기는 하지만 네. 여왕계가 잡혔기 때문에 압박감을 받을 수밖에 없겠고요. 그렇습니다. 네. 여기 이제 또 이렇게 체력 어느 정도 갉아먹은 다음에 이거 네. 네. 아, 벤시와 더불어서 병력이 조금만 더 충원되면 저 여왕도 죽거든요. 죽겠는데요? 예. 가나요? 먼저 막 두 개 더 할 수 네. 있습니다. 아, 여왕 수비가 되게 꼬이는데 지금 이 급하지가 않아요. 네. 네. 에너지 없는 여왕을 먼저 잡으려고 안 합니다. 네, 그러니까 운영 자체가 되게 좋은 거예요. 이게 사실을 가지고 그냥 쥐었다 놨다 쥐었다 놨다 하는데 손에는 지금 고석현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벤시 지금 중간단 벤시로 넘어가기 위한 중간단 치고도 굉장히 많은 데미지를 집어넣고 있습니다. 조중혁. 네. 물론 이제 화염차의 데미지도 많이 들어가긴 했지만 지금 이 타이밍에 일벌레를 찍게 만들었습니다. 저글링을 찍게 네. 만들었습니다. 일벌레를 찍어야 되는 타이밍에 저글링을 생각보다 많이 찍어서 저그도 많이 가라네요. 네. 계속해서 체력을 갉아먹고 그 다음에 체력을 갉아먹다 보니까 저 앞쪽으로 지금은 시선이 많이 끌려져 있는 상황이라서 갈 거면 같이 가고 아니면 따로 가야죠. 저 이거 여왕을 또 하나 사냥을 해냈고 뒤쪽으로 일단 빠져나가는 상황이었습니다. 아 여왕은 계속해서 펌핑 외계 수혈로만 사실은 만화를 좀 소진할 수밖에 없는 현재 그림입니다. 네. 번식지가 지금 당장 올라가긴 했지만 뭐 조중혁도 은폐 업그레이드를 누른 것이 아니라서 네. 네, 뭐 감시군주가 크게 의미는 없겠고요. 화염차 에너지가 좀 많이 달아서 지금은 무리하지 않는 게 좋겠네요, 조중혁. 네. 그래서 일단 벤시까지 뒤쪽으로 빼고 있는 현재 그림. 본진 진영에서는 다른 생산 건물을 현재 확보하고 있습니다. 병영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엇갈린지 저걸린지 상대편 진영으로 한번 보내봅니다. 고석현. 여기까지 이제 경기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아주 공격적이다라는 그 인상만 갖고 있었던 조중혁 선수의 경기 운영이 굉장히 유연해진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요. 네. 네. 적절하게 지금은 치고 빠지면서 병력도 많이 살리고 그 이후에 체제를 바꿔주는 이런 그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일단은 다시 한번 자신의 본진 다음 단계 중지탑을 준비하고 있는 고석현 선수가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1세트에서 얻었었던 그 아쉬운 실수들을 다시 한번 반복하지 않기 위한 준비. 네, 뭐 그러는 이 와중에도 고석현 선수가 뭐 결국에는 여왕만 잡힌 상태에서 뭐 일벌레를 잡혔다든지 그런 실수는 없었기 때문에 일벌레 복구도 잘했고요. 조중혁도 공격에 집중한 나머지 약간 자신의 본진 쪽을 돌보는 게 좀 많이 부족했어요. 뭐 트리플이 네. 생각보다 조금 더 늦고 병영도 좀 부드럽게 늘려나가는 타이밍은 아니라서 이런 거 조심해야 됩니다. 조중혁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 내려갔는데 좀 상했었던 아하! 상했었던 화염차들 여기서 연못에서 완전히 무덤가를 만들어버립니다. 결국 네. 저글링 뽑아놓은 거는 그걸 가지고 의미 있는 이런 그 경기 운영을 했네요. 22기까지 또 뽑았습니다. 지금 저글링 저글링에서 느낌을 좀 봤는데요. 자신감이 너무 과했죠. 네. 보통 화염차와 벤시가 에너지가 많이 다르면 빼서 고치는 게 맞습니다. 지금은 너무 무리해서 들어갔어요. 생각보다 맛을 좀 보자마자 고석현은 역시 맹독충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36개 저글링 화력까지 집중시킬 수 있는 현재 그림들을 준비하고 있는 고석현. 네, 화염차를 다수를 잡았기 때문에 이때 저글링을 한번 쥐어짜서 트리플 지역 쪽에 데미지를 주거라 한다면은 분명히 경기가 더 유리해질 거다라는 판단을 한 겁니다. 광물 많이 쌓아놨고요. 지금 현재까지 해서 사실 공격 병력의 양은 많지는 않습니다만 일점 집중 현재 상황에서는 굉장히 큰 걸 터뜨릴 수 있습니다. 맹독충 둥지를 현재 기다리고 있는 고석현 선수입니다. 네, 워낙 맹독충 그 가스 투자 없이 저글링만으로 위험한 타이밍을 다 버텨냈기 때문에 10기 이상의 뮤탈리스크가 찍힐 수 있는 거고요. 네. 저 의류선만 한번 봉쇄를 하게 되면 업그레이드도 고석현이 앞서기 때문에 주도권을 확실히 쥘 수가 있습니다. 하필이면 지금 뮤탈이 본진에서 뜨는 그 순간에 의류선이 갔습니까? 타이밍이 약간 기묘할 수도 있겠는데요? 자 일단 상대편 진영 위쪽으로 올라왔습니다. 점막 위에서 상대편이 이제 시야를 확보를 했고요. 고석현 선수. 네 다행히 시야는 아예 없었어요. 네. 저글링이 멀리 나가 있었고요. 자 이동했습니다만 일단은 고석현의 뮤탈리스가 반응을 했습니다. 저글링 잠시 뒤쪽 올라갔습니다. 뮤탈이 역시 반응을 합니다. 이쪽 지역. 네 단독 뮤탈을 위험하고 이 와중에 점막 제거 좋아요 조중혁. 자 중앙에서 뮤탈 관리해서. 그런데 뒤쪽 저글링. 여기서 해병들 다시 한번 끌어졌습니다. 네, 뮤탈이 지금 이 타이밍에 5개가 잘렸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센터 쪽에 기껏 깔아놨었던 점막을
빠르게 또 제거를 하는데 성과를 거뒀기 때문에 여기에서 의료선 하나를 준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테란이 좀 이득을 본 상황이 아닌가 싶고요. 그렇죠. 충분한 이득을 봤죠. 11시 포화장은 못 깼지만 결과적으로 뮤탈리스크 바꿔주는 성공을 했고 점막 제거가 잘 안 되고 있잖아요. 점막이 잘 안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저분은. 자, 그러면서 미사일 포탑까지 준비하면서 뮤탈의 힘을 더 격감시킬 수 있을 만한 준비를 조중혁이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 상황에서 틈을 한번 노려놓고 있는 현재 고석현. 자, 이동하는 9시 진영의 병력들을 어느 정도 체크를 했을지. 자, 그러면서 계속해서 지금 대군주가 좀 끊겨나가는 모습들이 몇 번 있었는데요. 네. 그리고 뮤탈리스크가 충원되는 루트에 테란 병력이 있기 때문에 만나면 또 잘려요. 만약에 지금 충원되는 뮤탈리스크가 있다면은. 네. 네. 방금 두 기가 또 잘렸어요, 센터에서. 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뮤탈이 계속해서 사라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주도권을 쥐고 있는 건 좋지만 뮤탈이 한번 정리가 되었을 때 나오는 테란의 병력을 막기가 힘들다는 거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 매복을 좀 생각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저글링을 더 찍었거든요. 맹독충을 어느 정도 확보한 상황에서 저글링 더 지었고. 아, 이게 뮤탈리스크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약간 좀 딜레마에 걸린 것 같거든요. 뮤탈리스크를 가지고 강한 견제를 하고 싶은데 뮤탈리스크가 잘려버렸기 때문에 그 강한 힘은 없고. 네. 예, 그 와중에 뮤탈이 견제를 떠나가 있는 와중에 지금은 또 이런 식으로 견제를 받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저그 입장에서는 운영하기 조금 어려워지는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또 뮤탈 잘리고요. 네. 그리고 여왕이 분명 7기거든요. 근데 점막 복원을 안 하고 있어요. 아마 어디선가 여왕이 놀고 있을 겁니다. 그런 거 사소한 거 하나하나 신경을 써야 되는데 네. 고석현 선수가 거기 집중을 못하고 있다는 거겠죠. 네. 중앙 지역에 약간은 추가를 나온 듯한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만 이 병력을 위해서는 그런 좀 집결하는 모습들이 좀 필요합니다. 맹독수 준비 중. 네. 추가적으로 2업 지금 바로 03업 누르면서 여기 지금 공격력 2단계는 업그레이드가 됐고 그리고 자리도 완전히 다 잡았거든요. 네. 네. 자, 이번 전투 맹독축이 조금 더 필요합니다. 자원이 하지만 굉장히 좀 부족하거든요. 예, 왜 그러냐면 뮤탈이 중간중간에 잘리다 보니까 오. 그거를 추가하는 과정에서 맹독축 숫자는 당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요. 그렇죠. 3개를 병력으로 아래쪽으로 달려듭니다. 이번에 고석현. 자, 하지만 머리 아래쪽에 해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편에서 내려가면서 차근차근 정리하면서 고석현. 자, 아래쪽에 해명까지 잘 싸웠어요, 고석현. 그러면서 지상면역을 싹 제거하고 있습니다, 고석현. 네. 조주경 선수도 좀 깊숙한 곳으로 들어오긴 했는데 결과적으로 고석현이 병력 자체, 저글링 자체는 많이 모아놨기 때문에 걷어내기는 했지만 그 이후에 몰려오는 테란의 병력을 막아내는 게 중요합니다. 자, 다시 한번 병력들을 좀 정돈을 하고 있습니다. 저글링 34기 다시 한번 준비를 하고 있는 가운데 배주머니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저건 엄청난 실수죠. 네. 네. 저자원이면 뮤탈을 한 두 기 더 찍고 말죠. 고석현이 다른 생각이 있을까요? 근데 현재까지 배주머니 완료됨. 이 그림은 대부분의 저그들한테는 내가 왜 이랬을까라는 생각을 들게 만드는 그런 장면들이 많았는데요. 네, 아니 뭐 기난가피가 끝났을 때 끝났으니까 태워서 맹독충을 6시에 뭐 떨군다든지 네? 저절로 뭐 잡는 용으로 뭐 그런 용도로 쓰일 수가 있겠지만 아직까지 뭐 대군주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지 않고요. 그럼 미리 좀 대비할 필요가 있거든요. 저 배주머니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사실상 언급해주신 대군주의 움직임들이 일단 있어야 되는데 현재까지는 그런 것도 없습니다. 네. 맹독충 근처에 그러니까 대군주를 잔뜩 모아놓고 그 밑에서 만약에 변신을 한다면 진짜 말씀하신 그대로 멀티 쪽에다가 맹독충을 드랍을 해서 이득을 보기 위한 행동이다라고 볼 수가 네. 있는 건데 네. 그런 모습은 없었습니다, 현재까지는요. 네, 그게 손이 진짜 많이 가요. 근데 뮤탈리스크에 집중한 나머지 점막 공사가 잘 안 이루어진다면 거기까지는 아마 신경을 못 쓸 겁니다. 적어도 지금 현재까지의 고석현만 보면요. 네. 자, 또 다른 고석현을 보여줄 수 있을 만한 준비 일단 여기서 마쳤습니다. 5시에서 아래처럼 내려왔는데 공사 중인 현재의 상황들을 해결하고 아래쪽 들어왔습니다. 이지영! 네, 분명 테란의 공방 3업 타이밍에는 그 적어도 타이밍은 존재를 해요. 네! 그게 바로 이 타이밍, 사령부를 깨야 됩니다. 네. 자, 1차 병력들 건드렸다. 뮤탈리스크 사령부에 사령부를 한번 건드려졌고 이쪽으로 병력들 일단 올라갑니다. 그리고 남아있던 병력들을 건드려줍니다. 위에서 다시 한번 도우리까지 사령부 깼어요. 고석현의 어떻게 일단 여기 성공. 네. 그리고 뮤탈리스크가 모인 상태에서 다수 살아남았기 때문에 저걸 가지고 테란의 안마랑 쪽으로 들어가면서 추가적으로 생산된 병력은 상대방의 지금 지어진 저 바깥쪽에 있는 사령부 쪽으로 달려드는 이런 운영이 조금 더 필요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거든요. 그래도 원하는 타이밍에 테란이 추가적으로 멀티를 할 때 트리플 지역 쪽을 날려버린 이런 성과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하지만 그 상황에서 견제가 있었습니다. 11시 지역의 땅거미 지뢰가 지금 10킬 나왔었거든요. 네, 일본에 좀 많이 속아줬죠. 네. 물론 사령부를 깬 건 굉장히 좋은 성과지고 큰 성과지만 아직도 테란의 한 병은 유효합니다. 병력들 나간 거 봤죠? 네. 그리고 나서 뮤탈이 그 빈 집을 한번 공략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시리들 여기다 보고 뒤쪽 업그레이드가 잘된 테란이에요. 네. 고석현도 방심하면 안 됩니다. 저글링까지 상대편 진영은요 보내버리는데요. 아마 병력 일단 엇갈렸죠. 네, 못 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달리는 건데 단독 맹독촌으로 왔기 힘들죠. 자, 반면에 그냥 기지를 바꿔주나요?
네, 결과적으로 좋은 판단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이쪽에 있는 병력. 맹독쇼 일단 아래쇼 맹독쇼. 그리고 나서 여기서 토르까지 건드렸습니다만. 한독 토르. 네. 뮤탈이 너무 많이 쌓였습니다. 뮤탈리스가 이제 완전히 갈렸습니다만 상대편 본진 잘 건드려주고 있죠. 네. 부하장 하나를 깨주기는 했지만 지금 당장 테란의 본진에서 저 뮤탈리스를 막을 만한 병력 자체가 그 생산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조주에도 판단을 내려야 돼요. 네. 아, 요거를 지금은 토르를 갈무리 해가지고 본진 쪽에 와서 뮤탈스를 정리를 할 건지, 네. 예, 계속 밀어야 될 건지 판단을 빠르게 지금은 진짜 말씀해주신 그대로 내려야 될 때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 판단대로도 늦을 것 같은데요. 지금 사실상 포탑을 한꺼번에 올려주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1분 서른 개 날아갔습니다. 자, 지금 네. 이제 이번은 고사철입니다. 예, 11시 쪽에서의 좀 산기되어 있는 테란의 병력을 한 번 그 대규모로 잡아냈는데 또 성공을 했기 때문에 그 전까지 뮤탈스크가 조금 잘려가다가 한 번에 분위기를 좀 반전시킨 이런 그 결과를 만들어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주 화끈한 유럽 스타일의 고석현. 네. 이번에도 자신의 그 스타일 같은 그런 경기를 보여줬습니다. 테란의 공방 상업이 끝나기 전 타이밍에 6시에 대규모 돌격을 했던 것이 주요했고요. 결과적으로 사령부를 깼었고 조준혁이 그 위에 11시 러쉬를 갔잖아요. 근데 올라가는 과정에 고석현이 시야보호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달려선 저글링이 정말 좋은 성과를 거두어서 약간 엘리전 형태로 가는 듯해 보였지만 조준혁의 어떤 그 병영 자체가 장악을 달버리는 상황이라서 후속 병력이 나올 수가 없었죠. 그러니까 11시 올라가는 건 중간에 사실상 대군주가 하나 살짝 있었는데 네. 그 끝머리에서 어느 정도 지금 토르는 어느 정도 캐치한 것 같습니다만 언급해 주신 바와 같이 그 병력들은 전반적으로 고석현 회원이 읽기는 좀 어려웠었는데 결과적으로 그런 것들을 다 고석현 선수가 파악을 했는지 안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상대편 본진에 들어가는 그런 선택을 했고 결과적으로 그 선택이 고석현에게 2세트 승리를 선사를 했습니다. 역시 쉽지 않은 B그룹이 되겠습니다.